슬램덩크 열풍 심상치 않다 그랬는데 200만을 넘었어요? 예, 저 애니메이션이 만화 영화거든요. 예. 만화 영화 200만이라는 수치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수치가 아닌데 예. 엄청난 돌풍이 불고 있는 거고 슬램덩크가 처음에 이제 개봉한다고 했을 때 이게 90년대에 유행했던 만화를 원작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옛날 콘텐츠 아니냐 뭐 팬들만 조금 갈려나 몇십만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0만 정도의 돌풍이 불 거라고는 정말 몰랐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년대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원작이거든요. 예. 그때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30, 40세대가 대거 지금 극장으로 몰려든 것 같고 근데 이게 영화가 100만을 넘고 200만이 가까이 가고 이러면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10, 20세대도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일부 극장에서는 200만 시점부터 예매자 그 연령대를 보면 10, 20세대가 50%를 넘어섰다. 그렇군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뒷심이 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 히트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워낙에 그렇게 히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이 이야기에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그 흡인하는. 예. 그러면서 이게 크게 어떤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도전하는 청춘의 열정, 그러한 청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 어느 세대가 보더라도 예.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극장가에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은 네. 영화를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만화책을 찾아서 보는 그렇습니다. 그 역순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지난주에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예. 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좀 추억에 젖은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눈물 난다고 혼자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남자 학생 농구 선수들의 이야기다 예. 보니까 예. 아무래도 남자들이 더 많이 공감을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예.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30, 40세대한테는 추억이지만 극 중의 이야기가 10대 학생들의 이야기거든요. 예. 예, 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다 노안들이라서 외모만 봤을 때는 20대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은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예.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극 중에서 비교적 약체가 전국 최고의 팀하고 붙으면서 예.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10, 20 세대가 예. 그 어떤 이걸 보면서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작년에 월드컵 이래로 중꺾마 정신이 유행했었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만화 영화가 바로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도 더 이 시대하고 부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만화책도 굉장히 예. 다시 인기를 얻고 있고 또 관련 기획 상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 시민들의 반응을 좀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극장판 뜨고 나서 친구가 좋아하길래 이제 그냥 극장판 볼 생각 없었는데 아 뭐 재밌다길래 애니나 한번 보자 했는데 재미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장판까지 이제 가서 보게 됐는데 극장판은 더 재밌어서 좀 몇 회차 이렇게 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24시간 기다렸어요. 어제 10시 반에 와가지고 근데도 앞에 9명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조마조마 물량이 많이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살고 싶은 건 다 샀어요. 처음에는 지하철역에서 기다리다가 한 12시쯤 되니까 문을 닫아갖고 밖에서 한 5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저는 강백호 유니폼하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 긴팔티 하고 키링 하나 샀어요. 저는 강백호 유니폼만. 저는 그 정대만 유니폼하고 14번 그려져 있는 긴팔티 사고 싶었는데 아쉽게 못 샀습니다. 예, 굿즈 사려고 지금 대기줄 막 24시간까지 기다렸다 그러는데 나경철 예. 앵커는 뭐 산 거 없습니까? 저는 아직 산 건 없는데 예. 정말 저 열정 존경합니다 진짜. 예. 네. 지금 보니까 진짜 젊은 세대들이에요. 예. 이렇게까지 열풍이 좀 몰아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MZ세대들까지? 예, 그러니까 젊은 세대도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작 자체가 워낙에 강력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이게 뭐 다 지나간 얘기다. 예. 그게 아니라 현재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이 학생들이 성장하는 얘기거든요. 예. 성장 스토리는 어느 시대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공감할 수 있는 거고 이들이 굉장히 농구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도전해 나가면서 실패할 땐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성공했을 때는 환희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그 청년들이 보기에도 내 인생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거는 정말 나의 인생 드라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나라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청춘을 그렸을 때 다들 보면 너무 암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10대 같은 경우에는 꼭 나오는 게 학교폭력 얘기 나오고 예. 20대면은 꼭 뭐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암울하게 나오는데 예. 여기서는 포기하지 않는 순수한 청춘의 열정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예. 네. 뭐 여러 캐릭터가 등장을 하지만 평론가님은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태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누구 네. 좋아하시나요? 아, 이 만화에서 주인공이 강백호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보면서 주인공한테 빠져들 수밖에 예. 없는. 근데 각각의 캐릭터가 다 개성이 있어서 예, 예. 뭐 강백호, 서태웅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또 화제가 되는 게 포기하지 않는 남자, 불꽃 슈터 정대만 예. 화제가 되고 중꺾마 정신하고 예. 연결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고 예. 또 이 만화 영화에서는 송태섭이라는 또 단신의 포인트 가드가 또 이제 중심이죠. 부각이 되는데 예. 그걸 통해서 체격이 비록 작지만 도전하는 정신 예.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1020 세대 얘기를 했는데 네. 극장 혼자 가서 이렇게 눈물 흘린다는 중년 남성분들 네. 옛 생각이 많이 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캐릭터들 스케치 나오는 부분부터 눈물을 이제 글썽이면서 네. 봤다. 몇 예. 번을 울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 많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복고 열풍도 좀 있고요. 요즘에 예. 옛 생각에 잠기는 그런 분들이 또 많다 그래요. 예, 요즘에 옛날 생각하는 게 유행인데 예. 젊은이도 옛날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예. 20대가 벌써부터 복고에 빠지고 예. 그런 게 유행이고 그 자체가 트렌드고 또 하나는 불황일수록 원래 또 사람이 옛날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예. 과거를 떠올리면서 좀 위안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또 10대, 20대한테는 슬램덩크와 관련된 과거는 없지만 그렇죠. 그들은 또 새로운 콘텐츠를 항상 필요로 하는데 요즘에 3040 세대로 인해서 슬램덩크가 입소문이 나면서 이거를 1020 세대는 새로운 콘텐츠로 받아들인 거죠. 예. 딱 받아들이고 보니까 너무 재밌다. 오히려 또 우리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3040 세대의 추억, 1030 세대의 또 새로운 콘텐츠의 신드롬 이게 동시에 겹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이제 슬친자라고 하더라고요. 슬램덩크의 미친 자들이라고 네. 하는데 우리 N차 관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네. 번 이제 영화를 보는 거. 네. 요즘에 그렇게 영화들을 자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네. 영화관 상영관도 특별관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돼서 네. 이 관람 문화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변화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과거에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획일성이 강했었는데 예. 네. 이제는 다양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중문화도 소비 형태가 다양화가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어떤 그 특정 분야에 꽂힌 매니아도 많이 등장을 하는 거고 예. 이런 분들은 또 N차 관람하고 또 굿즈도 사고 이러는 것이니까 이런 식의 다양화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숙하면서 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문화 콘텐츠 시장의 어떤 시장의 그 다변화 이런 거는 더 많이 앞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제 주변에는 보니까 다섯 번까지 봤다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렇게 여러 번 보는 뭐 슬친자요? 그런 분들 늘어나면서 예. 이게 200만이 300만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 어느 정도까지 기록을 경신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